오늘은 부천에 있는 소풍 컨벤션 웨딩홀 라운제나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식홀은 총 2개이며 라운제나홀은 7층에 있는데요. 1층은 부천터미널이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기 좋을 것 같으며 엘리베이터도 넉넉하게 있는 편입니다. 주차장은 지하 3층까지 있으며 2,500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3시간 무료 주차여서 여유롭게 연회장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7층 로비는 층고가 높고 넓어서 개방감이 좋았으며 예식홀과 연회장, 신부대기실 등 한 층에 다 있다 보니 동선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었는데요. 베일리홀 앞쪽에는 야외 가든도 있어서 날이 좋을 땐 이곳에서도 쉴 수 있었습니다. 신부대기실로 가볼까요? 대기실은 공간은 아담하지만 층고가 높다 보니 답답한 느낌은 없었고 신부의자 뒤쪽으로 꽃장식이 돋보였습니다. 라운제나홀은 어둡게 예식이 진행되며 층고가 높고 넓어서 개방감이 좋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시선으로 본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장면입니다. 인사는 신부 측 부모님, 신랑 측 부모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예식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신랑 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회장은 라운제나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하객분들이 찾기 편했습니다. 음식은 뷔페식으로 진행되며 메뉴가 2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예식홀의 모든 하객들을 담다 보니 규모도 컸었는데요. 총 1,500석 규모의 대규모 연회장이어서 굉장히 넓었지만 그만큼 하객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혼잡했습니다. 소풍 컨벤션 웨딩홀 라운제나홀은 대규모 연회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하객들을 담을 수 있으며 넉넉한 주차 공간과 함께 3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고 부천 터미널 건물에 예식장이 있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